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지금 며칠인가요? 코스피가 지금 3일 하락하고 반등을 했지만 시원한 반등을 못하고 3000포인트를 넘지 못하는 아주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같이 한번 시장도 살펴보고 종목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뭐 시장은 제가 과거에 여기서 상당히 안 좋은 자리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이 모습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장입니다. 추세는 이미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죠? 그림을 안 그리더라도 그죠? 보이죠? 자, 이것이 저점을 유지하면서 이걸 넘어가 줘야 되는데요. 다시 넘어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다가 삼각수렴을 하면서 넘어가 줬으면 상당히 바람직한 모습인데, 이렇지 못할 때가 걱정인 거죠. 가장 안 좋은 모습이 이 자리에서 나왔고요. 그죠? 그 다음에 지수는 계속해서 흔들면서, 그죠? 떨어졌습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상당히 안 좋은 자리다. 또, 경기 선행 지수가 1, 2, 3개월째 0.1, 0.3, 0.3 이렇게 연속 지금 경제 지표가 안 좋고요. 또 지금 이제 우리 유료원들하고 얘기했지만 이거 유료 방송에서 하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개월, 2개월, 3개월째 경기 선행 지수가 지표가 선행 지수가 꺾이고 있다. 그죠? 거기다가 역시 지수 차트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죠? 이런 모습이 보여서 어떻게 더 떨어질지, 그죠? 아, 이쁘게 좀 써지질 않았네요. 경기 선행 지수를 한국은행 경제 통계 시스템에 가면 경기 선행 지수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연속해서 0.1 떨어지고요. 0.2가 떨어지고 0.3, 0.3 세 번에 걸쳐서 지금 하락했습니다. 경제 지표도 안 좋고 우리나라의 총 상장 기업이 2분기에 비해서는 순이익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순이익이 2분기엔 너무 좋아서 당시에 2분기 때 시장 퍼가 30이었습니다. 2분기 단기 기업의 총 단기 순이익이 상당히 좋아서 퍼가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18까지 떨어졌었는데요. 지금은 아마 더 떨어졌을 것으로 보는데 한번 잠깐 볼까요? 제가 한번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들어가면 정보통계 시스템에 가서 지수, 전체 지수의 PBR, 코스피가 지금 보면 코스피가 지금 퍼가 얼마로 떨어졌냐면요. PBR은 지금 현재 오늘 현재 11월 1일 시장 퍼는요. 14.25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 PBR은 1.17입니다.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지금 퍼가 얼마? 14.25입니다. 그 다음에 PBR이 1.17이에요. 그럼 뭐 우리 시장 그렇게 고평가된 거는 아니죠. 그죠? 고평가된 건 아닙니다. 코스닥은 지금 퍼가 35.9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상당히 안 좋다는 거예요. 예. 자, 퍼도 많이 꺾였지만
또 시장도 그죠? 지금 역별로 내려가면서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걸 추세를 돌려놓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거냐? 만약에 시장이 대폭락이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 폭락이 오면 이건 항상 대비를 해야 되죠, 우리가. 그죠? 폭락이 오면 여러분은 모두가 대비하기 위해서 시스템 매매를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매매라는 것은 증권사에 다 있습니다. 자동 매매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는 건데요.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급락할 때를 대비해서 잘 매매를 익혀 놓으시면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익혀서 여러분이 가면 시장 폭락에도 대응하실 때 문자를 받고는 이미 늦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이용해서 자동 매매 프로그램, 만약에 증권사가 이런 조차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된다? 바로 여러분들은 증권사를 옮기면 됩니다. 자동 매매 프로그램이 있는 증권사로 옮겨달라고 해도 되고 여러분이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계좌 정보를 들어가서 이게 옮기는 방법이 아마 원클릭인가요? 이렇게 해서 사이버 비서인가요? 이렇게 해서 옮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에 전화하셔서 어디로 옮기는 거 자기가 원하는 증권사로 만약에 자동 매매 프로그램이 없을 때는 그걸 있는 증권회사로 옮기셔서 만약에 시장이 전저점을 내려간다 그러면 다시 60일을 부딪히고 내려간다 그러면 과감히 청산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가시라는 거. 그것이 유비무환이죠. 유비무환. 지금 상당히 안 좋은데요. 차트 모습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게 2018년에도 여기가 폭락의 장이 왔을 때도 똑같은 거고요. 지금 이 자리가 똑같습니다. 그죠? 지금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또 다시 무너진 거,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무너져 내려가는 거 똑같은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무슨 모습이요? 이런 아픈 경험을 갖고 갈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유비무환으로 대비하시는 것이 상당히 좋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주도주가 가는 종목은 지금 가져가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시장이 만약에 하락했을 때 제일 먼저 빠질 수 있는 실적도 부진하고 주도주군에 아닌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까 또 그러면 시장이 만약에 하락했을 때 모든 종목을 다 팔아야 되냐?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돈을 벌수 없습니다. 자,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현금 비중을.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의 비중을 줄이는 거. 이것이 마치 다 팔아서 현금을, 올 현금을 들고 있다? 이런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자, 그래도 어떤 주식은 남겨놔야 내가 다시 이렇게 폭락이 오고 올라갈 때 다시 살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 좋은 주식은요. 그래서 주도주 위주로 남겨놓되 현금 비중을 전보다는 더 늘리는 이게 만약 깨고 내려갔던 현금 비중을 더 늘려서 여러분이 갖고 가는 전략을 가져가신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따라서 언제나 준비를 갖고 있는 것은 준비하는 자가 공부하면서 준비하는 자가 결국 시장에서 이기는 겁니다. 이런 장이 오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자, 상당히 많이 조정을 했기 때문에 2018년에 장이 온다 그러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차트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기업의 지표 역시도 우리나라의 기업 상장사들의
기업의 실적 지표도 상당히 안 좋고요. 경기 선행주도 3개월째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 폭락을 대비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나 유비무환으로 들고 간다. 만약에 저점을 또 깬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자, 그래서 다행히 이게 이렇게 살려놓는다 그러면 살려놓는다 그러면 좋은 거지만 그렇지 못하고 추세를 전환해서 살려놓는다 그러면 좋지만 아직은 추세 전환이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자, 이것이 돌파 나가서 멋지는 거래량이 있는데 거래량이 상당히 죽어요. 지금 거래량이 없습니다. 거래량이 만약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터져야 되거든. 근데 거래량이 터지지 않고 있다. 주봉을 봐서도 마찬가지죠. 주봉이 상당히 거래량이 이게 올라갈 때 보면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 거래량이 터지고 있죠. 거래량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래량이 거의 급락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수준에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그죠? 위험한 수준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어떻게 대비하냐. 지금도 60주선을 갖다가 터치해서 대세 상승장이 20주선이 60주선을 통해서 대세 상승을 갔지만 다시 20주선이 60주선을 깨는 대세 하락장을 간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자, 이거 최초로 공개하는 건데요. 예, 여러분들이 조심하시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20주선이 60주선을 깨고 내려가면 대세 하락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가시자. 뭐 맞을지 틀릴지는 저도 몰라요. 예측이니까 그거는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유비무한으로다가 어떤 걸 간다? 준비한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저 폭락에 대비해서 시스템 매매를 설정해 놓고 나면 두려움이 없어질 거예요. 그죠? 뭐 그거 못 팔아서 급락할 때 못 팔아서 걱정되는 그런 일은 없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시스템 매매를 설정하고 가는 것이 상당히 좋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도 시장은 하이닉스가 올라가긴 했어요. 하이닉스가 이번에 비상장 기업 파운드리 사업을 하나 인수하면서 추세를 전환하는 모습은 보여줍니다. 주봉에서도 보면 추세 전환하는 모습이 보이죠. 자, 일봉을 다시 가보겠습니다. 일봉을 봐도 역시 추세를 전환했지만 안정적이다 말하기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그래도 전 추세를 전환하면서 근데 거래량이 없어요. 추세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그런데 얘가 이제 또 파운드리 사업에 우리나라의 네 번째 기업. 이제 우리나라가 파운드리가 첫 번째가 이제 삼성전자가 있고요. 첫 번째가 삼성전자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DB하이텍이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하이닉스, SK하이닉스, 시스템 IC. 네 번째가 이제 그 키파운드리. 이 중에서 이제 하이닉스가 이걸 인수함으로써 이제 2등이 아니 3등이 아니라 2등으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같습니다. 8나노급 파운드리 사업을 하면서 이제 DB하이텍을 파운드리 사업에서는 넘어서는 이런 문제가 생겼다. 자, 그래서 오늘 하이닉스가 올라가고요. 나머지 뭐 오늘은 전기차는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것이 낫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다만 양극재인 LNF만 지금 반등을 해줬다. 나머지는 전체로 근데 아직도 양봉도는 아니죠. 오르긴 했지만 양봉은 아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그 뭐죠? 전기차가 조정을 했고요. 그렇다고 뚜렷하게 반도체가 강하게 올라간 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올라가면서 지수를 뭐 그렇게 끌어올리지는 못했습니다.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렇다고 현대차가 지수를 끌어올린 것도 아니고요. 자, 개별 종목 장세로다가 가고 있는데요. 상당히 어려운 장에 어떻게 대응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갈 것이냐. 그런데 시장이 조정한다고 그러면 종목이 가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죠. 그러면 이제 미래에 우리나라가 지금 참 제가 얼마 전에 동영상을 보니까 재밌습니다.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 때문에 참 미국 시장의 그 맨하탄에서
그저 뉴욕 맨하탄에서 첫 번째가 이제 딱지치기. 뭐 상금은 뭐 한국 투어를 뭐 해준다는 딱지치기. 그 다음에 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놀이를 하는 것을 봤어요. 참, 그래서 한국 문화가 이렇게 가니까, 그럼 우리는 콘텐츠, 한국 콘텐츠에 대해서는, 예,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서 잘 들고 가면 앞으로 더큰 수익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기에 관련주를 잘 눈여겨보고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들을 매수해서 가면, 아마 좋은 그 수익을 가져오지 않을까. 이것을 꼭 잊지 말고 여러분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한국 콘텐츠, 그 다음에 위드 코리아나에서 수혜주가 뭔지 이런 것들을 가시면 여러분이 더 행복한 투자로 좋은 수익을 가지 않을까,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하이닉스가 키파운드리 인수 5,758억, 5,758억에 키파운드리를 인수하면서 이제 2위로다가 파운드리 사업, 8나노급 파운드리 사업이 올라갔다, 올라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하나 이제 더 재밌는 것은 메타버스. 메타버스가 정부 지원이라고 그랬죠? 메타버스가 내년 예산안의 25%를 증액해서 메타버스의 관련 분야를 1,600억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시고요.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서 여러분의 수익을 크게 할지 뉴스를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어떤 정부 지원이 나오는지, 또 어떤 종목에 실적이 개선되는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유심히 살펴보면서 가면 답이 보입니다. 그러면 더큰 수익으로 갈수 있는 유일한 일이 벌어질 거고요. 이제 예정돼 있는 또 하나가 이제 테이퍼링이 11월 2일부터 3일 사이에 FOMC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회의가 열리면서 연준에서 이제 테이퍼링을 할 거냐, 아마 이번에 확정되지 않을까요? 그죠? 미국은 이미 지장이 고평가돼서 엄청나게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 시장만 못 올라갔지. 그렇다면 테이퍼링이 아마 오늘 내일이 아마 내일부터 시작되나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하루 늦으니까 3일부터 4일까지 진행돼서 테이퍼링이 아마 확정되면 내년 일단 11월 정도 되면 테이퍼링이 끝나고 아마 다시 그 금리를 올리지 않을까. 우리 시장은 11월 달에 금리 올린다고 예정됐는데 지금 경기가 좋지 않아서 올릴지는 아마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죠? 금리는 지금 계속해서 시중 금리는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대출 금리가 3%를 넘어섰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과연 계속해서 올릴 것이냐. 자, 그러면 11월 달에 기준 금리를 우리가 올릴지 한국 통화위원회에서 이제 결정이 11월 달 예정을 하고 있었는데, 자, 경기가 나빠지는 모습을 봐서 올릴지는 좀더 지켜봐야 되겠다. 미국은 이미 그래서 테이퍼링이 끝나는 1년간 테이퍼링을 줄이고 나서 내년 11월 달에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어떻게 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일단 내일 모레까지 지켜보시면 어떤 액션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테이퍼링이 온다고 해서 기업이 그죠, 그냥 심리적인 흔들림이지 당장 어떤 충격을 주는 건 아니라고 그렇지만 어쨌든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우리 지수가 상당히 삼성전자의 모습이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역배열을 내려가면서 지금 삼성전자 사지 말라는데 자꾸 삼성전자를 삽니다. 역별이 내려가면서 얘가 가지를 못하고 지금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그죠? 계속해서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그죠? 하락 추세에 있는데 자꾸 이걸 사요, 개인 투자자들은. 기관이나 외국인은 도망가는데 개인이 삽니다. 그죠? 개인은 계속 사요. 삼성전자가 큰 돈을 벌어줄 거라는 생각으로 갖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삼성전자에 나쁘고 이게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뭐합니까? 예. 얘는 오히려 신고가를 내고 있죠. 자, 이 종목을 갖고 가실랍니까? 아니면 삼성전자를 갖고 가실랍니까? 이렇게 됐다 그러면 생각이 달라지겠죠. 그죠?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조심하시라.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 시장이 폭락에 대한 대비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상당히 중요하고요. 코스닥은 역시 어쨌든 추세가 여기 꺾지 않고 올라가준다면 상당히 좋고요. 지금 뭐 위에서 그죠? 예, 추세가 올라가준다면 상당히 좋을 거다. 이렇게 기대하면서 오늘 이 시장에 대한 전망 어떻게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우리 대비책 꼭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갖고 있다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 투자로 부자 되시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